should 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은 디도서 1장에서 3장입니다. 디도서는 당시 흔들리고 있던 그레데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안정시키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하고자 하는 바울의 노력이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목회서신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디도서 1장에서 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349일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서 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의 말씀 디도서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그레데와 니고볼리이고 등장인물은 바울, 디도, 아데마, 두기고, 세나, 아볼로입니다. 복음 2세대인 디도는 첫째 헬라인이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대로 일부러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복음이 할례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보고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 공회로 파송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둘째, 디도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디도는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넷째, 디도는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한 귀한 동역자로 디모데 누가 등과 함께 바울의 2차, 3차 전도팀에서 활약한 팀원이었습니다. 다섯째, 디도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전달했습니다. 디도는 분쟁 중인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를 성숙하게 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디도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였던 것입니다. 여섯째, 디도는 바울의 연보사역을 함께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디도는 세 명의 구제헌금위원단 중 대표위원으로 바울의 추천을 받고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즉 디도는 어려운 일을 풀어내는 해결사이면서 동시에 청렴결백하고 철저한 행정가였습니다. 일곱째,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였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덟째, 디도는 바울의 신앙을 계승한 복음 2세대였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도 디모데와 같이 아들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바울이 직접 갈 수 없는 경우에는 늘 디도를 보낼 정도로 신뢰가 깊은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은 오히려 디도를 격려하고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 정성껏 이 편지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한편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는 연도, 상황, 목적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지도자의 자격, 거짓 가르침을 다루는 법, 올바른 교리와 행위의 필요성에 대해 두 서신이 모두 대동소이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두 서신서는 격려와 권고를 포함하고 있으나 디도서는 성도들의 행위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쉽지 않은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디도가 더 투철한 목회자로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디도에게 맡긴 이유는 첫째, 그레데 섬은 목회지로서 매우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레데는 그리스 반도 남동쪽 약 100km 지점에 있는 지중해의 큰 섬으로 유럽과 소아시아를 잇는 무역, 교통, 군사 요충지이며 크레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레데 섬을 갑돌이라고 불렀습니다. BC 20세기에 이미 석조 건물을 세웠으며 고대의 그리스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미노스 왕의 전설로 유명한 섬입니다. 그레데 섬 안에는 주요 유적지인 크노소스 궁전이 있습니다.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왕년의 미노스 이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로 바꾸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의 주민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이 거짓말쟁이란 뜻으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매우 엄하게 치리하고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들은 철저히 배격하며 목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둘째,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디도에게 맡긴 이유는 그레데 섬 각성에 합당한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명한 장로, 즉 감독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는 디모데 전서 3장의 장로 감독의 자격 요건과 비슷합니다. 셋째,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디도에게 맡긴 이유는 그레데 섬에서 거짓 선생들, 특히 할례파를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의 거짓 선생들, 특히 할례파들의 실상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침으로 가정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즉 선한 일을 관두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레데 교회에서 거짓 선생들과 할례당과 같은 이단이 성행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단으로 인해 흔들리는 교회 공동체를 잘 붙잡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장로와 감독을 세워서 진리의 편에 선 자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교회를 굳건히 할 수 있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입술만이 아닌 몸으로 순종하며 살도록 이끌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전한 가장 중요한 당부는 디도 스스로 목회자로서 범사에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자신처럼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 대한 자세를 디모데에게 가르친 대로 디도에게도 가르칩니다. 첫째, 나이가 많은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 둘째, 젊은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 셋째, 종들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도에게 구원에 대해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독생자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이제 구원 그 이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의 내용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책망하여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했던 당부입니다. 바울은 디도와 디모데가 복음 2세대의 젊은 지도자로서 성도들이 그들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받은 권위로 당당하고 자신있게 목회할 것을 조언하며 격려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디도에게도 목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첫째, 통치자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는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그레데인들이 국가에 대한 반감을 일으켜 혼란을 만들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우려하고 한 말이었습니다. 둘째,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믿지 않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우리처럼 새 사람이 되게 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고자 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단에 빠진 사람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부탁과 끈 인사를 합니다. 먼저 디도를 향한 바울의 부탁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바울은 그동안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위해 율법교사 세나와 성경에 정통한 아볼로를 그레데 섬으로 보내 디도의 목회를 돕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디도를 니고볼리에서 만나 앞으로의 전도 전략을 논의할 것인데 그 사이 잠시라도 그레데 목회를 비워두지 않도록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그들을 돕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이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끝 인사를 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